사진인가? 뭐지? 너... 안녕하세요. 캠핑 중수 아니죠? 캠핑 초보 말년을 달리고 있는 시아 캠핑의 시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강원도 양양으로 캠핑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날씨가 진짜 너무 좋아요. 막 하늘도 너무 새파랗고 여기 강원도 이제 들어오니까 산도 많아가지고 진짜 막 초록초록하고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여기 흔한 강원도 휴게소 뷰, 여기 홍천 휴게소인데 휴게소 들리시면 바로 보이는 풍경이에요. 최근에 계속 우중 캠핑만 하다가 날이 맑아서 너무 좋긴 한데 날씨가 맑은 만큼 엄청 더울 것 같아. 큰일이네. 가서 나무 그늘 아래에 자리를 잘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온 곳은 강원도 양양에 위치한 갈천 오토 캠핑장이라는 곳이거든요. 여기가 굉장히 넓은데 도착한 순서대로 선착순으로 자리를 정하는 시스템이라 일단 여기 크게 한 바퀴 돌면서 제 자리를 정했습니다. 뭐 나무 그늘이 더 많은 곳도 있었지만 오늘은 그래도 시원한 계곡물 소리 들으면서 있고 싶어서 계곡 앞자리로 자리를 잡았어요. 세팅을 시작해 볼게요. 자리를 여기로 치고 있었는데 그늘이 많은 건 좋은데 너무 앞에 나무 기둥이다. 한 칸 옆으로 가야겠어요. 여기 아니 제가 엄청 더울까봐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덥진 않아요. 이게 그늘이 진짜 많은 곳을 잘 찾아서 온 것 같아요. 아 모기향을 좀 펴야겠다. 제가 맨날 이렇게 약간 세팅하고 아 다 했다 아 이런 멍 때리는 사이에 모기에 다 물리더라고. 이제 정말 세팅을 다 끝냈으니까 시원하게 칵테일 한잔 만들어 먹으려고요. 따란! 오늘은 핸드릭스를 챙겨왔어요. 핸드릭스 집 많이들 보셨죠? 요새는 마트나 편의점 가서도 쉽게 구할 수가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주류 매장에서만 팔았었는데 그래서 뭔가 좀 더 친근해졌어. 오. 아니 핸드릭스 진이 오이랑 장미의 풍미랑 고유의 시트러스 향이 특징이래요. 일단 칵테일 만들기
전에 원액을 살짝 먹어가지고 그런 맛이 나는지 한번 정확히 제가 감별해 봐야겠어요. 전에 전통주 갤러리 갔더니 거기 소믈리에 분들이 이런 식으로 드시더라고요. 진짜 쬐끔 맛볼 용도만 따랐어요. 이게 41.4도네요? 토닉 워터 타야겠어요. 진토닉 만들 거예요. 이거야. 이제 이거 들고 계곡에 발 담그러 가볼게요. 이렇게 추운데? 아직 계곡 물놀이 할 때가 아닌가 봐요. 오, 너무 추워. 오, 씨. 알아. 결국 먹는다 신라면. 아 너무해. 아 이제 면 넣으면 되는데 아 벌레가 많았어. 아하 물 버려야겠다. 씨. 너무 큰 애가 빠졌어, 솔직히. 아, 내 조그마하면 그냥 먹을라 했는데. 라면 2차전! 정말이지. 속상하구만. 메뉴 너무 잘 바꿨어. 밥을 좀 넣어줘야겠어요. 라면엔 밥이지.
먹다 말고 이게 뭐 하는 짓이라. 아니 그냥 뭐 제가 뭐 나방 이런 거는 당연히 불 켜면 많으니까 알겠는데, 아 얘네가 이 친구들이 개미예요. 개미. 개미인데 지금 날아다니고 있어. 불빛 있는데 일단 너무 많이 모이고, 날다가 내가 막 휘휘 해서 떨어지잖아요? 그럼 막 다리 위에 기어다니는 느낌이 나니까 도저히 밥을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 쉘터를 모기장 형태로 이렇게 치고 안에 들어왔는데, 아 근데 제가 이거 이미 바닥을 보니까 바닥에 이미 그 개미들이 기어다니는 게 보여가지고, 왜냐면 이 땅이 쟤네 집이야. 그래도 밖에 있을 때보단 낫다. 밥 한 끼 먹기가 이렇게 힘들었다니. 밥 만 개 국물을 다 먹어버렸어. 아 정말 볶음밥인가? 그래도 맛은 있다. 아 이렇게 금방 먹을걸. 확실히 텐트 안에 들어왔더니 이 모기 향이 너무 독한 느낌이라 얘를 설치를 해줘야겠어요.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홈매트 이런 거 사용하면은 이게 사이즈가 한 두 배 정도 되거든요? 오늘은 이걸 두 개 넣어줄게요. 근데 이거는 사실 한번 넣어봤는데 이 원래 같이 들어있는 이 매트보다 두꺼워가지고 뭔가 빡빡하게 끼긴 해. 그래도 들어가긴 해요. 됐어. 오케이 됐어. 아 그리고 오늘 제가 모기 장비 하나 더 가지고 왔어요. 짜란. 이거 구독자님이 라이브 방송할 때 추천해 주셨던 거거든요. 플렉스 테일 기어 맥스 레펠이라는 제품인데요. 이게 C타입으로 충전하는 충전식이거든요. 양쪽에 넣을 수 있어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래서 얘는 뭔가 가스를 사용하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전기를 사용하는 거니까 텐트 안에서 그때 사용해도 된다고 구독자님이 그렇게 알려주셨거든요. 이게 지금 인터넷에서는 45,000원에 뭐 배송비가 있어서 한 5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 알리로 직구했습니다. 직구로 제가 두 개 샀어요. 그래서 한 5만 천 몇백 원? 직구가 훨씬 싸다. 다만 오래 기다려야 한다. 한 보름은 걸린 것 같아. 넣습니다. 아니 이게 좀 저렴하게 산 것 같긴 한데 패키지가 전혀 나는 다르게 왔네? 여기 그것도 안 찍혀있어. 거기 게 아닌 건 것인가? 뭘까? 알리에서 산 원래 이런 거예요? 나 참 당황스럽네. 아 뭔가 다르다 묘하게. 그 맥스리펠 거기서 나오는 버튼이 밑에 여기 있는데 얘는 위에 이게 있네? 그리고 이거 찍혀있는 로고 그것도 없어. 뭐지? 짝퉁인가? 이것도 짝퉁인가? 일단 초록색 불은 들어왔는데 뭐지? 내가 짝퉁을 산 것인가? 아니 제가 살 때 크게 뭐 위화감을 못 느끼고 샀거든요. 다시 봐야겠다. 나의 배송 들어가지지가 않아 그 페이지가. 어머나 이 아이템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뭐야? 대박이다. 왜 안 들어가지는 거야? 아니 근데 위에 제목도 플렉스 테일기어라고 되어 있는데? 어쩐지 너무 싸더라. 다른 것도 다 쌌는데? 오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알리에서 똑같이 그 플렉스 테일기어 제품 분명히 사진이거든요. 그 밑에 설명에도 다 그 제품이에요. 근데 여기 브랜드명에 T가 없어. 플렉스 에일기어. 내가 이런 걸 샀나봐.
아니 근데 와 놀랍다. 알리란 이런 곳이구만. 그래도 뭐 싸게 샀으니까 뭐 고장 날 때까지 잘 써보겠습니다. 일단 되긴 돼요. 잘 되고 있어요. 목이 향 냄새 나요. 아 근데 진짜 황당하다. 오 딱이다. 됐다. 아 오늘 뭔가 캠핑이 이상해. 내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아이고 어쩔 수 없지 뭐. 뭐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그래도 지금 이 밤을 이렇게 그냥 흘려보내긴 너무 아쉬우니까 과일 깎아가지고 맛있는 칵테일 한 잔 만들어 먹으면서 영화를 한 편 봐야겠어요. 아이템 챙겨왔습니다. 아 진짜 시원. 진작 이걸로 할걸. 됐다. 맛있는 치즈. 이번에는 간단하게 오이와 레몬을 이용해서 쿠컴버 레모네이드를 만들어 먹을 생각입니다. 예쁘게 하고 싶어 이번엔. 길게 해서 넣어보고 싶은데 될까? 오이가 또 이렇게 일자로 쭉 안 뻗어있고 휘어있어가지고 더 힘들다. 하지만 나는 성공하겠다. 이 어디서? 우와! 뭔가 느낌 있어! 어, 기분 좋아! 아, 생각한 대로 되어가고 있다.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뿌듯뿌듯 뿅. 오 아까보다 오이가 훨씬 많이 들어가고 레몬도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지 또 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좋구만. 좋아. 불멍 못했지만, 물놀이도 못했지만, 괜찮아네. 크래커에 치즈랑 블루베리. 얼마나 맛있게요? 좋아, 좋아. 예능을 하나 봐야겠어요. 영화 말고. 아 됐다. 뿅. 밤새니까 쌀쌀하다.
전 이만 자보려고 합니다. 내일 아침에 봬요. 아니 어떡해? 아니 모기보다 이게 더 싫은 것 같아. 아 진짜 나중에 철수할 때 좀 유심히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근데 한두 마리는 딸려가게 생겼어 지금. 아무리 조심해도 그쵸? 어제 여기 도착해서 자리 잡을 때 그래도 꽤 캠핑장 많은 곳을 둘러봤다고 생각했는데 제 생각보다 좀 더 큰 것 같아가지고 아침에 가볍게 산책 겸 해서 한 바퀴 둘러보려고요. 제 사이트가 두 자릿수거든요. 18번이었나? 그런데 제 이쪽 오른쪽에는 140번대 사이트가 있어요. 엄청 크다는 거지. 이렇게 보면 그냥 무슨 숲 같지 않아요? 저쪽에 그 계곡 라인 쪽에는 아무래도 그 캠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중간중간에 자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제 사람 없는 걸 좋아하니까 처음엔 아예 이 숲 바로 앞쪽에 이런 데다가 자리를 잡을까 했는데 그냥 계곡 앞으로 갔습니다. 오잉? 저건 뭐지? 갈천리 성황당이라고 입간판이 있어요. 한국의 민속 마을 신앙. 오, 신기해. 2008년에 복원했다고. 오. 성황당이라는 단어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민속 뭐 전통신앙? 무속신앙 이런 건가? 옛날에 왜 큰 나무에 막 기도하고 이런 거? 뭔가 양지 바른 곳에 뭔지 모르겠지만 저도 한번 빌어봐야겠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벌레가 많긴 해도 이런 뭐라 그래야 되지?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는 자연에 가까운 이런 캠핑장 보기 못하는 것 같아요. 이제 아침에 먹으려고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맥도날드 맥모닝 좋아하는데 별거 아니구만. 그리고 커피는 뭐다? 한국인의 달다구리. 뿅. 와. 맛있어. 저는 이제 갈 준비를 시작해 볼게요. 와, 여기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너무 시원해요. 바람이 진짜 많이 분다. 시원해. 와우, 위치 선정 보소. 완벽한 분야. 어쩐지 굉장히 뭔가 시원하더라. 텐트 철수하기 아깝다. 하루 더 있고 싶어. 이거 무슨 일? 아. 아니, 어제도 여기 이 계곡 쪽 출입문 이쪽에서 밥 먹다가 너무 벌레가 많아가지고 안으로 도망간 거였는데. 이 메시망 틈에 지금 벌레가, 와우. 다시 뒤집어가지고 좀 빼줘야겠다. 네, 저는 이제 정리를 다 마쳤고요. 아, 이거 이제 슬슬 정리하면서 땀이 살짝 나가지고 저 계곡물에 발 한 번 더 담그고 가려고요. 그 머리까지 오싹한 그 차가움을 다시 느껴보고 싶어. 발 담궜더니 살 것 같아. 진짜 세상 너무 시원해. 갑자기 에어컨 바람 쐰 것처럼 완전 시원합니다. 아이, 너무 좋다. 여러분, 저는 이만 들어가 볼게요. 오늘도 재미나게 잘 놀았습니다요. 다음 주에 또 봬요. 안녕.